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직접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생체 전자파. 네,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 먹으면, 그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그 안에 전기 에너지가 있을까요? 광합성, 태양 에너지. 탄수화물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 이산화탄소. 아이고. 네, 좋아요. 네. 반드시 물이 필요해. 그렇죠? 물과 탄산가스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산가스는 누가 식물한테 줘요? 우리가 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식물한테 주는데, 탄산가스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하고 합한 거예요? 탄소, 산소.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CO2라고 그러죠. CO2. 자, O2는 산소고, 이거는 탄소예요. 탄소하고 이 산소가 결합해서 탄산가스를 만들어. 그래서 이 탄산가스가 있어야 우리가 내버리는 탄산가스,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탄산가스를 우리가 내버립니다. 어떻게 내버려요? 그렇죠. 숨을 내쉴 때 탄산가스가 나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내쉴 때 탄산가스가 나가고, 우리가 들이쉴 때는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 뭐 질소도 들어오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산소가 들어오는데, 이 산소의 원천은 어디예요? 산소를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뭐예요? 그 식물입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식물은 우리가 버리는 탄산가스를 받고, 그리고 식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줘. 그 참 재밌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얼렁뚱땅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이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계획, 그 계획을 좀 더 고상틱한 단어를 쓰면 그 계획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 그래서 그래서 이 식물이 우리가 내버린 탄산가스를 식물 잎사귀에 엽록소라고 있죠, 그렇죠? 걸로 이제 흡수돼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잎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잎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네, 물이 올라가야 돼. 물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잎에서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만나면은 여러분 뭐가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탄 물은 뭐예요? 물 숫자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서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물하고 탄산가스가 입에서 만나서 입에서 뭐가 나와? 탄수화. 화는 뭐예요? 화합했다. 그 다음에 물. 물은 물질이야. 탄소와 수소가 화합해서 생긴 물질.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어정쩡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정쩡 알고 있으면 다시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탄소와 물이 뭐 해야 돼? 화합해야 돼. 화합한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고 서로 결합한다는 말이야. 남녀가 화합을 하면 그게 결혼이야. 그 결혼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돼. 그렇죠?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화합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 남녀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를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이 부부가 되기, 부부라는 탄수화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남녀를 화합시키는 힘,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남녀 간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인데. 그래서 사실 부부 간에 사랑이 없어지면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돼버려 도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사랑이 없어지고 정도 없어지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우리 사이, 우리는 화합된 사이가 아니다. 이게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 왼수야. 이렇게 돼버리면 참 서글픈 겁니다. 그렇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 그러면 탄소와 물이 화합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네, 전기가 필요해요. 그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태양. 그래서 태양은 전기 발전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이 꺼져버리면, 발전을 안 하면, 탄수화물은 열릴 수 없고, 탄수화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온 지구나 이 우주가 착 돌아가고 있는 것은 얼렁뚱땅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해서 생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용해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다는 말은 우리가 그 섭리를 어떻게 섭리에 반해서 살았다. 그 결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병 낫는 거는 간단해지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섭리 속으로 다시 섭리를 깨닫고 섭리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근데 우리의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나 혹은 악령들의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유전자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전기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전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태양을 만들고, 그래서 태양에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와? 태양에서 온다. 그 태양에서 전기 에너지가 잎사귀에 들어와서 탄소와 물을 화합시켜서 탄수화물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이제 소화를 다 시키면 어떻게 돼요? 화를 시키면 탄수화물을 먹는다. 사과를 하나 먹는다. 옥수수를 먹는다. 현미밥을 먹는다. 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마시면 어떻게 돼?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사실은 뭘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예,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먹으려고 먹습니다. 아시겠죠? 전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이 전기만 먹으면 돼. 그러면 전기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탄수화물 속에. 먹으면 이제는 탄소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식물이 뭐를 준다고? 이 산소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탄소를 산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탄산가스로 어떻게? 내다 버려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소변으로 다 쓰고 노폐물 해가지고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전기 에너지만 남는다. 참.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다고 먹는데 실제로 먹는 거는 뭘 먹어요? 전기를 먹는 거예요. 전기를. 우리 왜? 우리 몸에 전기가 있어야만 그 전기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전자를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유전자에 미치는 거는 뭔데? 전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생체 전자 바라 그런. 이 전기를 누가 조절하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악령이.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조절하는 게 뭐예요? 영적 에너지지.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예. 네. 그래서 영적 에너지에는 정신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그것은 진선미의 에너지,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반대편에서 주는 에너지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져.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아름다운 음악, 응. 아름다운 경치, 이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가 된다. 그럴 때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하게 되고 잘 켜지고. 근데 이게 잡생각이 되면, 잡신들이 잡념을 넣어주면 우리 뇌파는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들의 교란이 일어나고 회복이 잘 되지 않나,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최근에 와서 이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가 이 전자파에 영향을 실제로 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을,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약이 잘 듣는 환자들이 있고, 또 약을 못 먹는 환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석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다. 왜? 자석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자기 에너지, 그렇죠? 자석에서 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석 에너지, 자기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기파나 전자파나, 전자 할 때는 전기하고 자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나 자기나 서로 형제 쌍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고칠 수 있겠다. 우울증,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를 만들어낸 거야. 예. 여기 이제 자석이고, 여기 이제 이 기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컴퓨터하고 해가지고, 자기 파를 이제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뇌 속으로 쏘아줄 수 있다. 그 이제 그 자세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자석이고, 자석에서 지금 자기파가 나가. 그렇죠. 이건 환자의 뇌, 뇌고, 이건 환자의 눈, 눈, 코, 귀. 자. 그렇게 하면, 알파파 전파를 만들어서 착 쏘아주면, 아,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파를 만들어서 쏘아주면 켜져. 아시겠죠? 그러면 세로토닌, 엔돌핀이 다시 어떻게 생산되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 그래서 이거 치료 이렇게 해서 한 20분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아 좋아져. 그러면 됐네 뭐.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문제는 이 환자의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가 왜 꺼지게 되었냐? 이게 문제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저 치료하고 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알약 없이 예 네, 알약 없이 치료하는 주사 안 맞고 치료 결국 이 치료가 무슨 치료예요? 에너지 치료지 힘의 치료지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이 힘의 영적 에너지에 결국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15만 원 내면 돼. 15만 원 주고 이제 치료 받고 아, 기분 좋다. 그래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극장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또 쇼핑센터 가 가지고 돈 좀 벌고 쇼핑센터 가서 돈 벌 줄 알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쇼핑센터 가서 돈 번다고 그러더라고. 본래 20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에 사면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돈도 벌고 아 이래저래 기분 좋은 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카페에 가서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분 좋게 화초에 물도 주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저녁밥 해 먹고 TV 좀 보고 하다가 자려고 턱 앉아서 TV를 켜고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떠르릉 울렸어.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저쪽에서 내다 그래. 내다가 누구요? 순간 유전자가 어떻게 그 시어머니의 영적 에너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그건 누가 준 증오심?
악령이 넣어준 증오심. 이것이 탁 발동을 하면 순간 20만 원 주고 받은 치료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그 유전자의 변질이 돼서 생기는 질병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분명해졌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제발 뭐 또 좋은 거에 속지 마세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돈만 쓰고 결국 뉴 스타트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집에 가시더라도 꼭 그 2부 세미나, 박사님이 여기서 2부 세미나에서 어떻게 영적 에너지, 즉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 생기,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그 보고 이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말이나 말씀이나 그 행동 속에 나타나는 야 정말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정말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꼭 느끼시면서 그 생기를 쌓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부 강의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각 세포들이 다 수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포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라는 세포는 수명이 4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120일이 지나면 적혈구들이 죽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 4개월밖에 못 살게. 그런데 왜 계속 살아있어요? 예. 네. 매일매일 죽는 적혈구의 숫자에 딱 맞춰서 우리의 골수에서 매일매일 새 백혈구를 또 재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모든 세포는 우리 피부 세포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다 모르는 사이에 먼지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새 피부 세포를 만들어서 표면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실 다시 생각하면 매일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 늦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그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 계속 활발하게 재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 재생시키는 힘이 뭐예요? 재생시키게 하는 힘. 아 그게 생기라니까요. 하여튼 생기면은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알칼리수를 먹고 뭐를 먹고 아무리 그 구하기 힘든 거 구해가지고 먹고 해도 이거 먹어라 이제 와 안 먹노 뭐 이래서
그 보호자가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물질. 이제 이렇게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돼 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보호자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할 때, 여러분, 그 내가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음의 부담을 어떻게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물 먹었나? 와, 박사님이 물 꼭 먹어라 그러다 하루에 8잔씩. 자, 빨리 물 쳐 먹어라 이거. 뭐 네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으려 그러냐?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를. 그래서 이 정말 그 보호자가 참 잘해야 돼요. 환자에게 마음의 부담을. 그래서 자꾸 일장훈시를 하고, 이제 훈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를 안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소리, 그 말씀이 가장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왜?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 생기. 그 조건 없이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꾸짖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자꾸 상대방이 뭘 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저쪽에서 누가 살았다 그런 거. 그래서 그 꾸짖을 때 여러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 더 상한다니까, 다 맞으니까 반박도 할 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꾸지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꾸지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짖는 것이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 꾸짖으려 그러거든 아주 부드럽게 꾸짖어야 돼.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꾸짖고 싶을 때 안 꾸짖으면 그때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시겠죠?
하나님 뭐라 그러게? 하, 꾸짖고 싶은데 안 꾸짖고 참는다. 라는 음성을 들리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들으면 갑자기 어떻게? 너무너무 고맙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감사, 그 사랑에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과 함께 오는 그 힘, 그것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재생을 시키는 힘이다. 재생. 그래서 여러분의 그 T세포들도 빨리 재생이 돼서 새로운 건강한 T세포가 자꾸 태어나면 면역력은 쑥쑥쑥쑥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의학계에서 내 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가르쳤어. 그러나 불과 1980년이 지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드디어 우리 의학계에서 이야, 내 세포도 재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중풍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내 세포가 죽은 게 중풍이란 말이에요. 그 내 세포가 죽으니까 마비가 오는 거고. 그런데 같은 중풍에 걸려도 그 중풍이 점점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응, 있어요. 응. 있고 중풍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가 난소를 제거했다. 어떤 뭐 난소암이 있어가지고 제거했다. 그러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여성 호르몬 생산. 이제 난소를 다 떼내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어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난소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포 또는 부신세포 이런 데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방세포나 부신세포나 이런 데는 꺼져 있어야 될 것이 그게 난소를 떼내고 나면 어떻게? 켜져요. 켜지면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난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면 갱년기 장애 증세가 팍 와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그게 안 와. 갱년기 장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성들은 생리가 끝났다. 그럼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갱년기 장애가 와.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갱년기 장애가 없다. 갱년기 장애가 오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그쳤기 때문입니다. 생리가 중단됨과 함께.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중단되니까 생리도 멈추고 갱년기 장애도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생리는 멈췄는데도 갱년기 장애가 하나도 안 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어느 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어. 나는 이제 생리는 멈췄는데 갱년기 장애는 모르고 지낸다. 나는 정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는 손 들지 말고. 여기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여기만 다 모여 앉았네. 여기도, 여기도. 여기 손 든 여성들 정상이요. 그러면, 생리가 중단되더라도 여성 호르몬은 생산되는 게 정상이구나. 근데 생리가 끝나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게 정상인데 왜 여성 호르몬이 생산돼요? 계속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게 돼 있는데 생리 끝나도. 미시도 되고. 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요. 맞는데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난소에 여성 호르몬,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고 있었던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폐경과 함께 갱년기 장애가 오는 거고, 안 꺼진 사람은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가 뭐예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꺼지는 사람이 있고 안 꺼지는 사람이 있고, 중풍에 걸려도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차이일까? 유전자가 켜졌냐? 그렇잖냐. 이게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투병 생활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유전자 꺼지는 쪽으로 가면 안 돼. 아시겠죠? 철저하게. 유전자가 꺼지는 사람들은 생기, 폐경이 옴과 동시에 생기가 어떻게 기가 막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생리가 중단이 폐경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구나. 그래서 이 폐경이란 단어 자체 뜻이 아주 나빠요. 폐자가 무슨 폐자요? 폐점. 이제 장사 다 했음. 문 닫았음. 여러분, 여자가 생리 하나 안 나온다고 문 닫아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 같으면 압도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어. 그렇죠? 예. 뭐 이제 생리 끝나 이제 여자로서 나는 이제 한물 뭐예요? 한물 갚으렸구나. 이렇게 폐경에 대한 부정적인 뭐예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많아져요. 알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게 아이고 시원하다. 맨날 매월 행사를 하다 그러니까 귀찮다. 아이고 좋다 이제 홀갑은 뭐요? 하고 좋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약간 고생스러워요. 왜? 자기 주장이 어떻게 상당히 강하고 그렇죠. 주장이 강하죠. 예. 하고 그래서 3년을 뉴스타트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내가 무슨 생리가 끝났다고 해서 뭐 내가 함부로 간 거는 뭐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지.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그렇죠. 이제 내가 살 그렇죠.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시간이 충분히 뭐예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생애를 더 행복하게, 더 편리하게 살라고 생리 멈춘 거예요. 예. 요즘 여성들이 좀 성격이 늙어가면서 강해져요. 네, 강해지죠. 남자들은 좀 속적이고. 네. 그래서 뭐 판단에 또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성이 나이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네. 남자 몸 속에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고 여성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미국처럼 그래서 또는 우리 집처럼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도요. 제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해보면, 영국, 독일,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세요. 예, 미국, 뭐 여자들 세잖아요. 예, 뭐 요새 뭐 한국도, 예. 장관도 여자가 많고, 요새는 여자 장관이 더 세더라고. 와, 감당 못하게 세요. 네. 아무리 밉다 그래도 까딱도 안 해. 그렇죠? 대단한 센 여자들 많아.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이 세다는 표현은 좀 그런 표현이고, 이게 적극적이고, 어떻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성일수로, 경영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그래서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병은 자연히 어떻게 자연이, 유전자는 자연이 따라서 정상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걱정이랑 어떻게 마시고 내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되면 세포 재생도 어떻게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화 현상은 더뎌지고, 텔로메어도 자꾸 생산돼서 갖다 붙고,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은 생기에, 예, 생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